지금 경사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지금 괴목소리 내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가 지금 3대원 기본 쪽에 있었는데 대원 초등학교 쪽에 있는 거 거긴 재개발 들어갔죠? 여기가 아 이거 불안한데 오토바이 접하지는 되겠나? 아 여기가 좀 세워 있네. 이쪽인데 이쪽 이런 골목길 같은 데가 우회선이 많이 가가지고 심지어 5번 선대는 계단도 있어. 골목길 이렇게 어두운 데가 또 범죄로도 됐다고 저 내리막길? 아이 진짜 진짜 어우 지금 겨울에 여기 길이야 대단해 최애 제목이 오토바이 그냥 갈가먹고 있는 거잖아 와 이런 데서 갈지 끊어지고 막 브레이크 빼고 나가고 막 그런 거 여기가 성남의 구도심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수정구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붕원구가 있어요. 서 보면 제가 성남 도심에 서 왜 배달을 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남에서 배달을 그 배달 대행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아, 근데 저는 아 적응이 안 돼. 아 처음 태평 쪽은 더 심한 데가 있는데 여기를 처음 맞닥뜨리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막 브레이크 막 밀릴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하기 싫어. 지금 보이죠? 지금 경사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지금 괴물소리 내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장 있긴 한데 차들 여기저기 대져있고 일방통행길도 있고 골목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가 지금 상대원 이동 쪽에 있었는데 대원 초등학교인지 있는 곳 거긴 재개발 들어갔죠? 여기 보면 제가 우회전을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쪽도 비슷해. 여기 일방통행이죠? 도로 봐요. 골목길이 어마어마해. 와, 여기다 어떻게 주차를 하고 차도 잠깐 보셨겠지만 건너편에 아파트 저 밑에 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골목도 좁고 차도 많고 여기로 올라가고 내려가나 이따가 저 여기가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오토바이 자빠지는데 이거나 아 여기다 그냥 세워있나 이거 대문인데 미안 오토바이 내리막길 자빠져가지고 뭐야 이거 반대쪽이네? 아 이게 아니네? 방향을 일단 체크를 하고 길이 있나? 아, 좀 불안한데? 여기 도로인데?
다행히 평전 이쪽인데. 아, 여기 더 타고 올걸 그랬나? 아, 근데 그냥 여기는 그냥 걸어다니는 게 편하더라고. 마음 도로는 주선은 오른쪽은 홀선, 왼쪽은 짝선. 아, 여기는 종종 오지만 하는 배달로 적응해야 돼. 이쪽, 뭐, 요런 골목길 같은 데서 우회송이 많이 나가지고. 자, 한번. 무섭지만 성남의 도로를 한번 도심의 도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골목길을 이렇게 차들 보이고 있는데, 아까 그 일반 통행길로 내려갈게요. 어두워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와, 예전에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들은, 와, 이제 죽어, 어떻게 오였지? 요즘에 도로는 무서워. 도로는 주소도 아니고, 와, 저 내리막길 버려. 그나마 이쪽은 낮은 곳에 축하고, 속하고, 이렇게 상가 문 닫은 데도 있고, 단층 높이의 건물들도 있고, 건물들이 좀 아기자기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계단도 있어. 이렇게 어두운 데가 범죄율도 높다고. 와, 뒤에서 오토바이 따라오네. 택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요. 여기는 진짜 땅이 없어, 땅이. 여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저 내리막길. 하. 아이, 진짜. 뭐, 여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오토바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브레이크 패드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어우, 지금 겨울엔 여기 어떻게 돼요? 배달해? 쉬어야지, 뭐, 어떻게.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비보호로 빠져 들어가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어우, 이거 치는. 시민 중심 상권. 일방 통행. 상가들이 많이 보이죠?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담배를 치고 있는 사람들,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여. 우리가 롯데 시네마가 있는 신식 건물. 여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구도심에 있는 흔한 풍경인데, 여기 좀 올라가는 것도 오토바이 힘들어하지. 어우. 와, 여기서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오토바이 맨날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 와, 이런 데서 막 벨트 끊어지고 막 브레이크 패드 나가고 막 그런 겁나 무섭죠. 저는 여기 성남에서 태어나서 성남에서 자라왔고 현재는 여기서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성남에 있는 곳곳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화들 보여준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과 삶이 담겨있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잠깐 시간 내시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남 라이더였습니다.